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희의 29살의 시어너 챕터 8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번 챕터에서는 같은 데이터 타입의 묶음 어레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죠. 거기다가 플러스 스트링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function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요, 조금 복잡할 수가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은 함수가 뭔지 왜 쓰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바로 가시죠. 렛츠고. 그러면 일단 함수 function, 이 함수라는 것을 왜 써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이런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썼던 함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아직 함수를 직접 만들어 보지는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함수를 이 라이브러리만 포함을 함으로써 편하게 썼었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같이 썼던 printf라는 함수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이 평소에 그렇게 편하게 쓰셨던 이 printf라는 함수의 실제 코드를 한번 제가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그동안 편하게 이렇게 한 줄로 띡 사용해오던 printf 함수의 실제 코드인거죠. 근데 코드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이 안에 이렇게 함수 호출이 몇 개 더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실제로는 더 복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를 만들고 엔터를 한번 치고 이렇게 가로를 여는 거 보면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아예 printf 함수를 만든 사람들은 탕수육을 부어먹는구나. 이게 printf 코드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커맨드 라인에 헬로 월드 하나를 뿌리려고 이런 코드를 쓰더라고 한다면은 누가 프로그래머 하겠어요? 그렇다면은 아무도 프로그래머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IT 산업은 무너지겠죠? 어? IT 산업이 무너진다면은 세계 산업이 무너지겠죠? 그렇다면은 함수를 안 쓰면은 세계 경제가 무너진다 라는 게 이제 결론인 거. 그만큼 함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농담이고. 컴퓨터 공학이 오늘처럼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abstraction이라고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printf의 어려운 내부의 내용들을 다 감추고 우리는 이 함수의 이 사용법,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오냐, 그 사용법만 알면은 이런 방식으로 짧게 비교적 간단한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거죠. 이전에 이 printf를 만드는 사람이 생각을 해봤을 때, 야, 사람들이 이 커맨드 라인에 이 프린트를 해볼 수 있는 기능을 많이 쓰겠구나. 이 어려운 걸 printf라는 이름을 지어서 나중에 사람들이 이런 기능이 필요로 할 때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줘야지 해서 저희가 지금 이 어려운 일을 이 printf라는 이 간단한 단어로 쉽게 사용이 가능한 거죠. 함수는 복잡하거나 앞으로 자주 반복적으로 쓰일 것 같은 행동이나 동작이 있다면은 이 함수라는 걸로 만들어서 그 행동을 할 때마다 함수에게 부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그림판으로 설명을 해보자면은, 여기에 이제 메인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면은 여기에 이제 함수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편할 때 이렇게 형식만 알면은 주고받고 하는 모듈 같은 게 하나 생긴다는 거죠. 레고 블록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함수의 장점은 이것 말고도 여러 개가 더 있습니다. 함수의 장점 첫 번째, 코드의 가독성이 올라갑니다. 야, 누가 내 코드를 봤을 때 이 메인 함수에 쫙 있는 게 아닌 이 함수로 잘 나누어져 있으면은 그만큼 내 코드를 빨리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아니 건희님, 근데 왜 자꾸 남이 내 코드를 봤을 때 걱정을 하시나요? 건희님 혹시 뭐 A형이라서 뭐 코딩할 때도 뭐 남는지 신경 쓰고 뭐 그럽니까? 하실 텐데 A형은 맞아요. A형은 맞는데, 이 간단한 프로그래밍은 혼자 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조금 규모가 커지면은 같이 하는 팀원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내 일을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해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내 코드를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가독성이 좋으면 훨씬 더 빨리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함수를 쓰면은 가독성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 기가 막힌 함수를 하나 딱 맹들어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재사용을 한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에서 아주 멋들어진 함수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뭐 1년 뒤에 비슷한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함수만 가져가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재사용할 수가 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이건 뭐 첫 번째랑 관련이 된 건데, 가독성이 좋으니까 디버깅, 에러 찾기도 훨씬 더 수월합니다. 에러 찾기가 쉽다고요? 어떡해요? 하실 텐데, 아까 제가 이 함수를 레고 블록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코딩을 하다가 에러가 났어요. 그러면은 이 기능 중에 에러가 났는지 이 기능 중에 에러가 났는지, 만약 이 기능 중에 에러가 났다면은 철저히 얘는 에러가 없겠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만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에러 찾을 때 이렇게 후보를 없앨 때 펑션을 없앨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수월한 거죠. 아니 그래서요 건희님, 그놈의 그 함수라는 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바로 예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함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함수의 종류, 첫 번째, 제가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면서 얻은 남이 만들어 놓은 함수, 남의 함수, 내 게 아닌 거죠.
두 번째, 내가 직접 만든 함수. 내 손맛이 들어간 내가 직접 담근 함수인 거죠. 뭐 얘네들은 뭐 printf나 저희가 같이 써봤던 뭐 rand라는 함수가 뭐 남이 만들어 놓은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오늘 저희가 알아볼 것은 내가 직접 만든 함수입니다. 그러면 일단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고 얘 생김새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상황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지금 싸이월드에 글을 올릴 거예요. 아니 뭐 그러면 또 뭐 아제니 뭐니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페이스북에 글을 딱 올릴 거예요. 저는 어떤 걸 입력할 때마다 이렇게 별 이렇게 예쁘게 감성적으로다가 이렇게 한번 쓰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printf 안녕 별 붙이고 반가워 점점점 오늘은 감성적인 하루였네 뭐 이런 글을 올린다고 해봐요. 한번 컴파일을 해볼게요. 컴파일을 해본다면은 안녕 별별별별별 반가워 별별별별 오늘은 감성적인 하루였네 라고 감성적인 글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죠. 이렇게 한 줄 한 줄 글을 남길 때마다 이렇게 별 문양을 한 줄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나의 감성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모든 글자마다 이렇게 별을 한 줄을 추가할 거면은 이거 반복된 동작이잖아요. 이 반복되고 중복되는 동작을 함수로 만들어서 간단히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이 메인 함수가 있다면은 얘랑 동일한 위치에 또 다른 함수를 만드는 거죠. 이 메인 함수 밖에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함수는 세 개를 입력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return type을 입력해줘야 되고요. 함수의 이름을 입력해줘야 되고요. 인자를 입력해줘야 됩니다. 얘가 variable이죠. 변수들이에요. 세 개입니다. return type, 함수 이름, 인자. 야 근데 이렇게 어려운 말들은 다 제껴두고 일단은 이름부터 지어보자고요. 일단 이름부터 이 별표를 한 줄 프린트해주는 함수의 이름은 뭐 예쁘게 뭐 스타 뭐 스타 이런 함수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줘 볼게요. 그리고 이 return type이라는 애는 이 함수가 죽기 전에 어떤 타입으로 이 유서를 남기고 죽을 거냐 라고 하는 거죠. 여기 뭐 integer 타입으로 남기고 죽어? 뭐 float 타입으로 남기고 죽어? 아니면 뭐 캐릭터 타입으로 남기고 죽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만드는 함수는 이 별표를 표시하는 간단한 함수로서 아무것도 이제 유서를 쓰지 않고 그냥 혼자 죽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이 void라는 형식의 return type을 가지고 한번 함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 void 아무런 return도 남기지 않는다는 뜻인 거죠. 그럼 void star라고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럼 남은 게 이제 인자인데 이 인자는 나중에 이 함수를 부를 때 어떤 값을 넘겨주면서 부를 거냐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이 star라는 함수는 이 함수를 부를 때 아무 값도 안 넘겨주고 그냥 부르기만 하면 되는 함수를 만들 거기 때문에 얘를 지우고 이렇게 함수를 일단 만들어 보자고요. 그리고 누가 만약 이 함수를 실행을 한다면은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프린트 한 줄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 함수의 답니다. 그리고 보이드니까 아무것도 리턴 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리턴을 안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리턴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리턴을 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함수가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 문장 문장 사이에 스타라는 함수를 한번 호출을 해볼 거예요. 한번 스타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보고 컴파일을 해볼게요. 컴파일. 이야 안녕하고 스타라는 함수를 부르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프린트가 되고 반가워 한 다음에 함수를 부르고 함수가 잘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함수 어렵지 않죠?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을 함수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 나이가 조금 먹으니까 이 별표는 조금 너무 감성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골뱅이 표시가 뭔가 조금 더 이제 힙한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별표도 뭐 안 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별표도 있고 내가 원할 때 골뱅이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골뱅이나 별표나 그 사람이 원할 때 아무거나 썼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수를 하나 더 만들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골뱅이라는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뭐 얘는 뭐 골뱅이를 프린트하게 하라 뭐 이렇게 한다면 여기다가 이제 골뱅이를 함수를 호출을 하면은 이렇게 별표가 나오다가 골뱅이가 나오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비슷한 기능을 가진 함수를 두 개를 만든다는 것도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하나로 합쳐서 구현이 되면은 좀 더 좋겠죠. 이제 여기서 이 변수를 넘겨줘야만 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스타라는 함수를 호출을 할 때 1이라는 숫자를 넘겨주면은 별표, 2라는 숫자를 넘겨주면은 골뱅이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약속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스타, 두 번째는 골뱅이, 세 번째는 스타
이렇게 한다면은 이 star라는 function 하나로 골뱅이나 star나 둘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에 함수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at이라는 함수는 필요가 없고요. 얘는 함수를 부를 때 1이나 2를 넘겨주게 됩니다. 정수형 타입이죠. 그러면은 야 나는 이 함수를 부를 때 정수형 타입 하나를 받을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정수형 타입 뭐 타입이라는 건 제가 한번 입력한 거예요. 뭐 a가 됐든 b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이 함수를 부를 때 정수형 하나랑 같이 호출을 할 거야를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타입이라는 정수형이 같이 패스가 되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조건문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타입이 1이라면은 이렇게 별표를 프린트를 하고 인덴션 맞춰주고요. 만약에 타입이 2라면은 printf 뭐 골뱅이를 프린트해라 라는 함수를 만들어주면은 이 star라는 함수 하나로 별표나 골뱅이나 둘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선 1로 호출하고 여기선 2로 호출하고 만약 1이라면은 별표시 2라면은 골뱅이 아무것도 아니라면은 뭐 에러라고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1도 2도 아니다 너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는 거죠. 한번 컴파일을 해볼게요. 컴파일 이 1을 호출했을 때는 이렇게 별표가 나왔고 2를 호출했을 때는 이렇게 골뱅이가 나왔죠. 이것 때문에 여기 이제 패스하는 variable들이 추가가 된 겁니다. 전달하는 인자가 필요한 거죠. 함수 하나로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실행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유저가 이 별표나 골뱅이를 호출을 했을 때 이제 뭐 함수가 제대로 호출이 안 돼가지고 동작이 뭐 잘하고 죽었나 아니면 뭐 중간에 에러가 나서 죽었나 궁금해진 거죠. 그러면은 이 함수의 유서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 함수는 유서를 안 쓴다고 했는데 이제 유서를 써야 되니까 어떤 형식으로 유서를 쓸 거냐, 나는 뭐 정수 숫자형 타입으로 유서를 쓸 거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뭐 이제 유서를 인티저 타입으로 남기고 죽는다고 약속을 한 거죠. 인트 스타라는 함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 내가 별표를 남기고 죽으면은 1, 2를 리턴을 할 거고요. 골뱅이를 남기고 죽으면은 2, 2를 리턴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에러가 났다면은 여기 밑에까지 올 테니까 3, 3을 남기고 죽는 거예요. 이건 유서인 거죠. 3, 3을 남기고 죽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얘는 앞으로 인티저 타입의 유서를 남기고 죽을 거니까 여기서 이제 그 유서를 해독할 수 있는 배리어블이 하나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인트 메시지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인티저 타입으로 죽으니까 인티저 타입의 메시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죽을 때 메시지는 스타를 받아라, 메시지는 스타를 받아라, 메시지는 스타를 받아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함수가 호출이 되고 죽기 전에 메시지에다가 이 유서를 남기고 죽을 거예요. 그러면은 안녕하고 스타를 쳤을 때 어떤 메시지가 받았나, 메시지 타입은 인티저니까 d가 들어가겠죠. 유서, 유서는 d다 라고 하고 이 d에다가 메시지를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컴파일 프린트 안녕을 하고 이 star라는 함수를 실행함으로써 1을 넣고 실행함으로써 별표를 프린트를 했죠. 그리고 죽을 때 1, 2를 남기고 죽었어요. 유서는 1, 1로 나오니까 잘 이 별표를 남기고 잘 죽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수로 star 3이라고 했어요. 한번 컴파일을 해볼게요. 그럼 안녕이라고 나온 다음에 뭐 별표시 골뱅이가 아닌 에러라고 뜬 다음에 유서는 33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에러 검사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만약 메시지가 33이라면은 프린트 에러 심각한 에러가 발생하였음 이렇게 해볼게요. 한번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컴파일 안녕이라고 해본 다음에 함수를 한번 호출을 해봤더니 심각한 에러가 발생을 하였음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유서를 읽고 나서 알게 된 거죠. 다시 한번 함수의 모양을 살펴보게 되자면은 얘는 이제 return value인 거죠. 죽기 전에 어떤 타입의 값을 return하면서 죽을지 정해주는 거고요. 여기서는 함수의 이름을 정해줍니다. 최대한 이쁘게 지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넘겨주는 인자들이에요. 이것은 어떤 걸 받을지 약속을 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인티저 타입을 받아가지고 1번은 별, 2번은 뭐 골뱅이 였으니까 이렇게 인티저로 구분을 하기에 인티저를 받아들였던 거죠. 이게 함수의 구성입니다. 권희님 그러면은 이 printf라는 함수는 뭐를 남기고 죽나요? 저희는 printf를 많이 사용했는데 뭐 이거의 유서는 딱히 이렇게 검증해보지 않았죠. 과연 printf는 뭘 남기고 죽을까요? 한번 확인해보자고요. 이 바로 구글로 들어가신 다음에 printf 뭐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printf도 죽을 때 인티저 타입의 밸류를 리턴하고 죽는구나. 그럼 인티저의 뜻이 뭘까?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기 나오죠. return value
만약 printf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면은 너가 커맨드 라인에 입력한 총 글자의 개수를 리턴하고 죽는다 라고 나와 있네요. 만약 실패를 했다면은 네가티브 넘버를 유서에 쓰고 리턴을 하고 죽는다 라는 거죠. 오케이,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printf라고 한 다음에 이 printf는 인티저를 받으니까 인티저는 변수가 하나 필요하겠죠. 건이를 한번 printf하고 이 메시지에 뭐가 담겨있나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이 메시지는 인티저 타입이니까 d를 쓰고요. 한번 컴파일을 해볼게요. 컴파일 건이라는 것을 프린트를 했고요. 그리고 유서에 뭐가 작성되어 있나 보니까 O라는 유서가 남기고 printf가 종료가 됐네요. 이 O는 GUNNY 다섯 글자 커맨드 라인에 쓴 글자 개수를 의미한다고 아까 그 웹사이트가 알려줬죠. 아, printf도 사실 유서를 남기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그거를 그냥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 에러가 났다면은 아까 네게티브 넘버는 에러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 메시지가 0보다 작다면은 이거는 에러의 상황인 거예요. 아까 네가티브 넘버를 에러 상황에 리턴한다고 했죠. 엑싯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종료를 할 수가 있겠죠. 이 printf의 결과물을 해보니까 5가 나왔죠. 이 사실 printf도 이 유서를 쓸 때 우리에게 자꾸 무언가를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휴먼이 듣지 않은 거였죠. 인간이 미안해. 아무튼 이게 함수입니다. 유용하죠. 그래서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주 짧은 함수 하나만 빨리 같이 구현해보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메인 함수에서 add라는 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숫자 두 개를 보내면은 이 add라는 함수가 이 숫자 두 개를 한번 더해가지고 저희한테 돌려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이 정수형 숫자 두 개를 받아서 더한 값을 리턴해주는 애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일시정지를 해놓으신 다음에 스스로 해보셔도 됩니다. 일시정지 하셨나요? 하셨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니까 바로 같이 한번 만들어보죠. 메인에서 저희는 이 두 개를 넘겨준다고 했죠. 이 인티저를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리턴 타입도 인티저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함수의 이름은 add라고 하고요. 얘는 인티저 타입에 두 개를 받을 거예요. 인티저 a를 받을 거고요. 인티저 b를 받을 거예요. 5와 6을 넘겨줄 테니까요. 인티저를 받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 sum이라는 하나 만들어볼게요. 이 sum이라는 변수는 a와 b를 더합니다. 그리고 이 sum이라는 애를 리턴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죠. 이 함수는 a랑 b를 건네받아서 sum이라는 함수에 a랑 b를 더한 다음에 그거를 그냥 그대로 넘겨주는. 그러면 여기서 인티저를 넘겨준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인티저가 하나 있어야겠죠. sum이라는 인티저를 만들어가지고 add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은 이 sum이라는 곳에 이 두 개의 숫자가 더해진 값이 저장이 될 거고요. 저희는 그거를 한번 프린트를 해볼 거예요. 이쁘게 sum is 이렇게 한 다음에 컴파일을 해볼게요. 컴파일 sum is 11, 11이 나왔죠. 그럼 여기다가 뭐 11과 뭐 아무렇게나 해도 저희 이제 더하기를 수행하는 함수를 만든 거죠. 함수가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눈치를 하나 채셔야 됩니다. 제가 왜 sum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을까요? 아니 뭐 그냥 a랑 b랑 더해서 리턴을 한다면은 a 플러스 b 해가지고 리턴을 하면은 뭐 똑같이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데 제가 굳이 왜 여기다가 sum이라는 변수를 만들어가지고 이 sum에다가 합쳐가지고 그 sum을 리턴을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한 이유는 변수의 특징 때문입니다. 어? 변수요? 그거 뭐 예전 챕터에서 한 거 아닙니까? 하실 텐데 뭐 그때는 뭐 함수에 대해서 뭐 자세히 설명해드리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뭐 자세하게 설명해드리진 않았는데 이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메인 함수에 sum이라는 변수가 있고 여기 add라는 함수에 sum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맞아요. 변수의 이름은 중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변수의 이름이 중복이 가능한 이유가 이 메인 함수와 이 add 함수는 남남이라는 거예요. 이 생판 남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인 함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더하기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네 둘은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그냥 어떤 형식으로 주면은 어떤 형식으로 받는다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메인이라는 도시에서는 김철수라는 사람이 두 명 있으면 안 되지만은 이 다른 도시에서는 김철수라는 사람이 있는지 알게 뭡니까? 남남이에요. 이런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local variable. 로컬한 변수다 이거예요. 어? 건희님 로컬한 변수라고요? 그러면 로컬하지 않은 변수도 있나요? 하실 텐데 전역 변수입니다. 전역 변수 영어로는 글로벌 베리어블인데 여기다가 만약 썸이라는 게 있었으면은 이 전역 변수는 add와 main이랑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어진 거죠. 여기는 전역 변수니까 main도 얘를 알고 있고 이 add라는 함수도 얘를 알고 있어요. 전역 변수니까요. 그러면은 얘를 컴파일을 해보면은 66이 나왔죠. 이 sum은 글로벌 베리어블로서의 sum에다가 호출을 하고요. 이 함수 안에서도 이 sum이라는 애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지역 변수로 있으니까요. 더한 다음에
리턴을 한 거죠. 이게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변수, 글로벌 베리어블입니다. 변수는 뭐 지역 변수가 있고 전역 변수가 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뭐 지금은 얘네들이 있다, 뭐 이렇게만 알아두고 나중에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수와 뭐 그리고 끝부분에 뭐 지역 변수, 뭐 전역 변수, 로컬 베리어블과 글로벌 베리어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드디어 나오네요, 시 언어의 꽃 포인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